그러고 난 다음에 어디다 하느냐? 석쇠에다 한번 구워줄 거야. 와, 한 번 더. 야, 완벽하게. 야, 불향. 아, 더 구워요? 와우. 한 손으로 들고 불 조절을 하세요. 아. 그리고 불맛만 이렇게 싹 내세요. 지포처럼. 아, 그렇구나. 만약 집에 오븐이 있으신 분들은 210도로 40분 정도 구우시면 돼요. 네. 이거 찢어 먹어야 맛있다고 했잖아요. 네네.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올리세요. 찢어 먹는 것도 되게 생소해. 젓가락으로 쫙쫙 찢어질 것 같아. 야. 난 들고 뜯어야지. 하고 난 다음에 채썬 대파와 부추 깻잎을 곁들여서 먹으면 정말 더 맛있습니다. 그리고 고춧가루예요. 어, 아까 안 넣으라고 그랬죠. 저게 맛에 진짜. 이제 고춧가루를 이제 뿌리세요. 대박. 어, 아까 양념할 땐 안 넣으셨는데? 그거는 탈까봐 안 넣은 거고요. 아, 이제는 이렇게 해서 약간 고춧가루의 그 날레를 조금 잡숴 보시는 것도 닭불고기가 아주 이게 간이 잘 맞아요. 저런 음식들은 다 해놓고 나서 고춧가루를 살짝 뿌려주면 고춧가루 그 특유의 날레가 한결 더 맛있게. 어, 한층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더 뿌려줍니다. 깨가루. 아유, 깨. 한국 음식이 깨 빠지면 안 되지. 네. 야, 이거 진짜 예술인 것 같아. 아, 근데 진짜로 제일 궁금한 거는 저거 먹을 때 그 식감. 어떤 맛이? 손으로 막 다졌잖아요. 네. 그래서 식감이 정말 제일 궁금해요. 정말 쫀득쫀득할지 궁금해요.